F 연타 눌러서 터트리고, 그 다음에 총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왼쪽, 광대, 여기 두 명.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얘네 둘. 얘 하나, 그렇지. 야, 뒤에 있는 것까지 안 해요. 네. 장비잖아요. 아직 아무도 안 지켰어요, 지금. 그쵸. 저의 얼굴을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날 고인물 초빙서 코로브즈찌 고인물 초빙서 스피드러너 모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스피드러너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코로브즈찌 고인물 초빙석으로 온 대제로라고 합니다. 글리치도 있고 그런가요? 저도 글리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글리치가 없고 지금 기록으로는 2시간 27분이 리얼타임 기준이고 맞아요. 인게임 타임 기준으로는 22분입니다. 쉬움 난이도로 할 거고요. 원래 베테랑 난이도 스피드런 하셨던 분인데 네. 베테랑 하면 대신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냥 쉬움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네. 부탁을 드려서 쉬움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랑 이제 고브란이라는 장교가 거래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 네,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네. 고스트가 VIP 이제 장비나 이런 거는 다 러시아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이제 화면을 바꿔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고정을 해야 되고요. 아, 뭐 보고 있었네. 네, 그쵸. VIP 다수협회 무장 확인했을 때 네. 여기 지금 이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클릭을 연사를 하고 있으면 돼. 네. 이제 표적을 확인하라고 할 텐데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왼쪽으로 돌아보고 네, 장군을 확인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거예요. 공격을 허가. 준비 완료. 곧 발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코스 쪽으로 타 주시고 쪽으로 타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인코스 타자마자 클릭하면은 부스터가 바로 나갑니다. 네. 미사일 좀 멋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쟤네를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뜨니까 여기서 이렇게. 야. 뭐 미사일과 조종해야 되고. 그렇죠. 유토 안 가는 이유가 있네. 여기에서 더 가면은요 이탈했다고 죽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언제 출발하냐? 네. 알겠다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아. 네. 대사까지 다 외워버리셨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스킵할 거라서. 내쉬고 안에 세 마리 있고 그다음에 총을 바꿔서 얘 하나 죽인 다음에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조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세 마리가 정확하게 떨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위에 하나, 그다음에 달려가서 밑에 있는 애 쏘면서 가져가시고 양한테 지금 빼시면 됩니다. 야, 뭔가 보이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총알 뭐 튀는 게 보였어요? 네. 오른쪽에 이제 한 명이 있을 텐데 얘가 총을 한 대 맞고 하자마자 쏘면서 지나가 주시고 다음에 얘는 두발 정도 한 다음에 붙어주세요. 가끔가다 이제 성광을 던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아 빨리 네. 못 던지게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이겨주시고 적격총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여기서 건너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간지뢰를 여기랑 여기랑 이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하나 해주시고 수류탄으로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조준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한 명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무적 상태라서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다음 진행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총 세 마리를 잡으면 돼요.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 RPG가 날라올 겁니다. 오. 그다음에 여기서 총알을 챙겨주시고 이쪽에서 대기를 잠깐 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죽여주시고 아 여기 엄청 삼아가지고 그쵸? 해주시고. 아마 좀 아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밀려 들어오는 네, 건 끝났고요. 네. 연막을 쏜 다음에 유탄을 한 두세 번 정도 쏘고 난 뒤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괜히 이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놈들이 유탄을 쏟아. 2번. 3번. 맞아 맞아. 하나. 그다음에 뒤에 잠깐 봐주시면 제가 올 거예요. 하나 잡고 봐주시고 다시 왼쪽 가서 얘네 둘 잡아주시고 다시 또 뒤에 보시면은 한 마리가 더 올 거예요. 그 지뢰는 깔아둔 이유가 있나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렇게 올 거예요. 네. 근데 왼쪽에서 오는 애들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지뢰를 까는 위치에서 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차피 헬기가 와서 처리할 때까지. 아,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죠. 약간.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고 이제 고스트를 빨리 옮기기 위해서 얘를 옮길 겁니다. 아, 우리가요? 네. 저희가 옮길 거예요. 네. 아,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아~ 현재는 이제 고스트와 함께 추락 지점 확보인데 그때부터 직결로 바뀝니다. 아, 저는 이제 가면 되고 바로 이제 여기서 출발하죠. 네. 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하나 잡고 빠르게 달려가서 앞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레이저 나오자마자 함재 썼는데 네. 네, 여기서 만약에 가끔 가다 너무 빨리 쏘면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옥상에 있는 애들 처리해주고 네. 여기서 누워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날아오니까 네.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이쪽 부분 바라보고 헬기가 올 때까지 일단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벽적으로 인정한다 이동해라 라고 할 때 그냥 저는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미션 목표가 확대될 때까지 잠깐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쪽 네. 부분에서 원래 한 명이 나와요, 저기. 네, 그거를 다 스킵을 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쓰리 확보 뜨자마자 왼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바로 이제 우리 진행이랑 그렇죠. 진행을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을 보고 달려주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 얘들이 알아서 죽어요. 얘 하나랑 우리가 지나가면 그렇죠. 우리 스피드 죽여주는군요. 다행히 가끔가다 여기 있는데 저기 부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번엔 없었군요. 예, 있으면은 죽이고 이제 바로 와서 먹으면 되고 예, 상호작용 키 누르시면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원래라면은 다들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저는 이리로 갑니다. 굳이 길 따라 다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류탄 4개만 있으면은 충분은 합니다. 왜냐면은 방탄복을 입자마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 그다음에 위에다 송각. 아이고, 못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얘만 하나 잡고 얘네 잡으면 끝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다리 밑에 쪽에 한번 정도를 해주시고 아, 진짜 안 되니까 좋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2킬을 눌러서 한번 죽여주시고 2킬도 총을 먹어주시고 먹을 총 다시 올라가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이 전등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쭉 가준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죽이고 여기서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면은 얘네들은 웬만하면 죽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다 죽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요. 근데 왜냐면은 지금 반대쪽에 원래 저기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다 죽이더라도 여기에서 오는 보트 때문에 다시 얘네를 또 잡으라 그래요, 오는 애들을. 그래서 저 가서 미리 잡는 겁니다. 쭉 가서 얘네들 다 잡아주시고 먹어주시고 얘 하나 죽여주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죽여주시고 됐습니다. 준비됐나? 그다음에 여기서 샷건을 하고 장전을 해줍니다. 팀원이 오른쪽을 잡아주니까 왼쪽만? 네, 왼쪽만.
자, 이제 여기서 달리기를 해서 문 앞에서 대기해주신 다음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한 다음에 점프하면서 쏘고 넘어간 다음에 문 열자마자 한 마리 쏘면 끝. 아, 이건 점프하면서 쏘는 이유가 있나요? 얘가 이제 베테랑이든 쉬움이든 네. 한 대를 맞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 네. 근데 그래서 일부러 점프를 해가지고 안 맞도록 하는 겁니다. 오, 아니, 그러면 안 맞을 수 있군요. 그렇죠. 스파이더 네. 뭐 점프로 피하면 되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암살을 하라는데 사실상 암살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이제 얻는 거예요, 얘네가. 네, 얘네 조심하라고 총 막 숨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대놓고 볼 겁니다. 매우 조심하는 중. 조심히 쳐다보는 중. 다음에 둘 하나 하면 바로 한 다음에 여기서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을 한 다음에 의심제 발하면 됩니다. 아, 절대 모르지 이거. 그렇죠. 어. 원래라면은 이제 저기를 가가지고 라스엘이 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스킵할 거예요. 어떻게 스킵을 하느냐. 쭉 가서 이쪽 부분에서 네, 요거 점 있죠? 여기에서 애플의 연타를 홈즈를 하면서 애플의 연타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와, 이게 스킵이 돼요? 예, 네, 이게 스킵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을 죽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 둘, 천천히 하신다고. 그 다음에 총을 바꾼 다음에.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대기하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이 챕터가 끝났어요.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금 뭔 스토리였냐면 핫산이라는 애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한다 그래서 멕시코 특수부대랑 손을 잡고 이제 이 핫산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 두 방, 얘 두 방, 그다음에 얘 두 방 장전을 하면서 해주시고 점프하면서 올라가면은 좀 더 빠르게. 네, 좀 더 빠르게. 네, 여기에서 원래라면은 이 알레한드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유, 알바노군요. 네, 알바노. 네.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야, 원래 이제 여기에서 알레한드로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갈 거예요. 소환수를 쓸 겁니다. 알레한드로가 오른쪽에 있어요. 어,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서 총 7발을 쏠 건데 이제 민간인 제압하라 어차피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준만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면 얘가 물러서죠. 네, 그 상대로 바로 가면 됩니다. 아, 그쵸. 원래 위협할 때 총 하늘을 쏘죠, 소장. 그쵸. 네, 손들어 가지고서 카레텔이 오는데 여기에서 살짝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쏴주시고 됐습니다. 얘가 이게 오른쪽에 원이 뜬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네. 바로 넘어간, 뭐 넘어가진 그 상태라서. 아~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버거가 걸릴 때가 있어서 최대한 저 뒤쪽으로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충돌하라고 하지 말리지만 얘네를 어차피 총 드니까 죽이고 그다음에 되나? 아, 다행이에요. 버거가 안 걸렸어요. 얘가 버거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달려서 저기 뒤까지 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있는데 네. 얘가 저거 뒤에 있으니까 안 와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네. 얘가 이제 다시 소환되도록 한 번 돌렸다 여기를 보면은 소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를 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 RPG 손에 하고 장전하면서 스페이스바를 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가서 위에 하나, 창문에 하나, 여기서 대기하고 둘, 셋, 그 다음에 총을 바꾼 다음에 여러분 끝났어. 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원래는 얘네를 잡아야 되는 걸 무시하시고 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션이 끝났어요. 뛰면은 알아서 넘어가세요. 네. 여기서 좀 진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초반 부분에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시작하자마자 정면에는 하나 좀 죽여주시고요. 이제 문 옆에 가서 문 하나, 여기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 왼쪽 그 다음에 장전해 주시고 왼쪽 보자마자 얘 하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 하나 이야 그 다음에 문을 부셔주신 다음에 얘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클리어.
다음에 여기서 상공장경 F키만 계속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 앞에서 달리기 키를 계속 하신 다음에 얘네보다 먼저 들어가서 얘네들은 다 무시해도 돼요. 네. 얘 이제 나오자마자 얘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밑에 하나 하면 끝입니다. 수 있어도 해는 외적이 있었을 거 어떤 걸까요? 다음에 여기서 M4 이걸로 바꿔주시고 유탄으로 잠깐 바꿔주시면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쓰자마자 쏴주시고 다음에 방패 더 빠를 쏴라. 얘 하나. 왼쪽에 방패병 하나. 다음에 밑에 방패병 하나. 당연히 오른쪽 하나 하고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서 놓아주면 됩니다. 편안하게. 피고 나니까. 그렇죠. 네. 많이 싸웠죠 이 정도면. 아, 많이 싸웠죠. 그렇죠. 네. 이제 다른 팀원들이 후퇴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뭐하러 싸워줘요. 네. 여기서 쭉 가서 뒤에서 애들을 내려올 텐데 이쪽 부근에서 가운데 위에 그다음에 잠깐 대기하고 이 나무 쪽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가 주시면 돼요. 오. 여기서 대기를 해주시고 왼쪽 부분 하나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이러면은 끝났습니다. 와, 근데 쟤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쫓아오나요? 그러게요. 원래는 이 바위까지 진행을 하면은 애들이 나오는데 네. 안전하게 가는 위해서는 왼쪽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애들이 안 나오나? 정면 하나 정면을 보는 애들이 있고 저쪽으로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장전해 주시고 저한테 쏘는 애들만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요즘에 꿀이네요. 네 그렇죠. 얘네보다 먼저 예. 점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이미 알잖아요. 아, 우리 미래 예지가 그쵸. 되니까 미래 씨가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엔키를 누르고 얘네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지겨요. 이 미션하고 이 다음 미션.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얘네들 좀 따라가지고 답답해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끝나자마자 여기 이쪽 부분을 봐주시면 이제 적들이 소환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총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쏘냐면은 얘랑 얘만 일단 먼저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숨어 받자 못 숨는데 공간이 조심하시고 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자 하나 터뜨리고 다음에 마우스 휠로 장전 바꾼 다음에 이 미션에서 아주 불편한 점이 민간인을 일단 쏘지 말래요. 그렇다고 이제 얘네가 이제 적 있는 걸 알고 건물을 쏘잖아요. 그럼 건물도 쏘지 말래요. 다음에 여기 차 오는 거 여러 개 천천히 하면은 부셔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이 멀어질 때쯤에 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야, 저거를 부셔야 되는군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쟤네 옆에 있는 애들 뭐 저기 있건 말건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아마 알아서 진행이 될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뿅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는군요. 그쵸. 다음에 여기서 잠깐은 대기를 하시다가 목표 확인 불가. 일단 무장 병력 드린 것 같다. 이 대사가 나오면 위로 바꾸고 바로 쏴주시면 돼요. 아 무장 공격이니까 그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미리미리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RPG로 올라가서 쏘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서 숨어가지고 얘들이 적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미리 숨을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려서 없애버리고 다음에 원래 이제 이쪽 문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 얘네가 어차피 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을 부시라고 해요. 네. 그럼 미리 부시는 거예요. 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이렉트로 그렇죠. 프리패스 프리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전멸됩니다. 원래 여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하프이 패스. 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대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두 마리 먼저 나온 애들 잡고 하나, 그 다음에 잠깐 대기했다가 이 하나,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죽여주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 잘 가요 하면은 네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차를 타고 와요. 먼저 죽이면은 한 2초 정도 머물고 바로 갑니다 애들. 아 이제 적을 처리했다 게임이 인식을 하고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N을 누르고 주유소로 대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기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차가 나올 거예요. 이 차가 받고 나서 정확히 이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마우스 클릭을 꾹 누르시고 총을 한 발 박으신 다음에 400mm로 세 발 쏘시고 다음에 다시 250mm로 안에 있는 애들 처치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이 왔다 그러면 주유소 먼저 공격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250mm로 이렇게 처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이 하나 갈 거예요. 이렇게 네. 가는 순간에 저 다리는 없을 걸. 상대는 좀 무섭겠다. 지나가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쏠 겁니다. 자기 움직임을 다 알아요.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로켓 런처로 쏘는 애들이 좀 몇몇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음에 여기 부분, 옥상 부분만 좀 처치를 해주시고 다시 유탄 쏘는 애는 전부 다 활용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니 얘네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써서 대기를 해주시면 알아서 애들이 오면서 죽을 겁니다.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80mm 한 번 더 쏘시고 다음에 여기 30mm 아니 이게 막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40mm 다음에 다시 250mm 대기한 다음에 여기에서 올려주시고 여기서 잠깐 대기했다가 여기에서 40mm 다음에 내려오는 애는 250mm로 살짝 처치를 해주시고 애들이 너무 빠르네요. 그럴 때는 어차피 멈추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쪽이 묘지 쪽인데 묘지 쪽을 한 번씩 봐줘요. 네, 왜냐면은 언제 살아나나요? 차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쵸? 네. 여기에서 ATM으로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쪽에 계속 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이걸 공식마냥 외웠는데요? 네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그래서 LTM으로 저 나머지 오는 트럭까지 완벽하게 처치를 해주시고 예, 현재 확인을 하는 순간에 여기를 봐줍니다. 40mm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적이 나오고 여기에서 차가 올 겁니다. 하나 둘 셋 엄폐물이 다 숨어야지 LTM으로 트럭을 아름답게 터트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50mm로 여기 부분을 봐주세요. 이쪽에서 적 나올 거예요. 미국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원형으로 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대기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네들만 죽여주시고 다음에 얘네 유탄을 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큐 한 번 쏴주시고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쏴주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괜히 급하게 했다가는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슬슬 헬기가 한번 나올 텐데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요걸로 처치 미리 해주시고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쓸 테니까 여기서 한번 뚝 쏴주시고 뭐 트럭 처치 못하셨으면 25mm를 천천히 죽이시거나 아니면은 애들 입장 있는 데에다가 바로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큐.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서 대공명령이 나올 거예요. 한 명이 네. 여기서 일단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예 처치를 해주시고 아이고 다음에 한 마리 더 다음에 얘로 여기 있네요.
한번 처치를 해주시고 잠깐 대기해주세요. 방전이 될 때까지. 다음에 이제 쏴주시고 눈에 한번 맡겨보도록 할 텐데. 아 죽었나? 아이고 안 좋았네요. 이러고 대기. 하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를 원래라면은 1시간 가까이 끝나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49분이죠. 이제 시작하자마자 얘를 죽일 거고요. 얘를 죽일 거고요. 다음에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다음에 달려가서 장전한 다음에 아이고 우리 팀이었네요. 어 알아서 죽어주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죽여주시면 끝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를 이제 조용히 넘어오면서 조용히 저격총으로 몇몇 애들 쏘고 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애들 그냥 있는 애들 싹 다 죽여버리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아 막 뛰어가는 거군요. 다 네. 죽여놨군요 지금. 그쵸 다 죽여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장전을 해놓고 달리는군요. 여기도 안 그리고 네, 계속 달립니다. C4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한 명을 잡을 거예요. 누구 잡을 거냐면 얘를 먼저 잡을 거고요. 다음에 조금 천천히 더 가서 우와. 여기에서 얘를 잡을 거고요. 낙차거리도 다 외우셨나봐요. 그렇죠. 아 여기는 다음에 여기 하나 죽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일부러 걸릴 겁니다. 하고 바로 갈 거예요. 총을 넣고 일부러 총소리만 나서 이제 네. 내서 걸린 거군요. 이러면은 이제 원래 얘네가 박격포를 쏴야 되는데 네. 박격포를 안 쏴요. 아 그럼 후퇴야 해버려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할 수 있군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C4브리처를 들고 해서 F 연타 눌러서 터트리고 그다음에 총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앞에 왼쪽 가운데 여기 두 명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 부분에 얘네 둘 얘 하나 그렇지. 야 뒤에 있는 것까지 안 돼. 네. 다음에 네 한번 일부러 잘못 쏘고 걸리게 한다 걸린 다음에 애들이 뛰어오도록 만들어요. 아~ 이렇게 뛰어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뛰어오는데 경계 중이다라고 뜨면은 애들이 알아서 뛰어와요. 그래서 총 다섯 마리 곧 있으면은 프라이즈가 잡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다시 문을 여시고 네, 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장전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정면에 하나 어, 왼쪽에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암살이다. 어 끝났네요. 어, 아닌가? 아 얘가 돌아왔네요. 이 부분에서는 원래 등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빨리 갈 거면은 이쪽 부분으로 갈 겁니다. 이쪽 부분으로. 네, 프라이즈는 일로 갈 거고요. 저는 일로 가는 게 여기로 가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수류탄 던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넷. 다음에 안 죽은 애들은 그냥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부분에서는 수류탄이 쓸데가 없어요. 여기를 터뜨릴 겁니다.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앞에 하나 있어요. 다음에 장전해 주시고 왼쪽으로 가서 얘 하나 잡고 무시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멀리 하나 던지고 터뜨려 주시고 정전해 주시고 다음에 방탄 한 번 더 장전 먹어주시고
어쩌라고 하면서 얘가 알아서 올 거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다 당연히 문을 부시고 모닝콜 같은 거.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하나, 바로 왼쪽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시퍼 하나 던져주시고 터트려 주세요. 그다음에 그냥 방탄부만 터진 애 왜 그냥 가느냐? 어차피 제가 얘네까지 다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올 겁니다. 장전 그러고 야 스톱을 그 죽이고 그쵸? 다음에 제가 다시 가면은 아까 마무리 네 알아서 올 거예요. 응 이런 거 가면 돼요. 그다음에 장전해 놓고 애플을 연타하면 됩니다. 야 역시 친구들이랑 같이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당연히 때 이제 확인을 하고 괜찮은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올 때까지는 이제 제가 아무리 쏴도 거리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여기에서 얘네 먼저 한탄창을 다 써서 죽여주시고 장전 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잠깐 대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부분 애들 좀 몇 대 때려줄 수 있으면 때려주고 한탄창 다 쓰면 이제 여기에서 장전을 해놓고 얘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장갑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갑병이 나오면 나오자마자 아 나왔어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들어보내주고 에임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정규준이 아니에요. 미리 가는 걸 예측해서 좀 앞에 그쵸. 두고 있고 위에 두고 있고 거리에 따라서 네. 자 장이 맞아야됩니다. 네 어차피 맞아야 됩니다. 다행히 플레이어를 미리 쏴가지고 아 정방으로는 맞지 않았다. 이제 여기에서 좀 하면서 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꾸로 총 쏴야 되거든요. 아니 밧줄에 매달려 있었군요. 네.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애만 살짝 천천히 해주시고 아, 가운데 해주시면 네. 네, 천천히 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죽을 정도만. 보시면은 여기에 타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저희는 역으로 타고 그냥 갈 겁니다. 아, 이제부터 2차는 제 겁니다. 그렇죠. 2차는 제 겁니다. 2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제 2차를 타고 애들을 거의 죽이지는 않고 쭉 갈 거예요. 이제 가다가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빨간 게 점점 차오르잖아요. 어느 정도 차오를 때쯤 이제 강제로 차 바꿀 겁니다. 한 절반 정도 탔는데 택배 없네. 그럼 얘네 먼저 죽여주신 다음에 케이스바 눌러서 다 이제 타고 오 이런 됩니다. 식으로 그쵸? 제 겁니다. 내려 차가 거의 터질 것 같은데 또 차 바꿔서 가주시고 오케이 다음에 가까이 붙이고 권총으로 바꾸고 이 프라이스 뒤에서 F만 연타하면 됩니다. 일단 발생이 챙기라고 하거든요. 바로 챙기고 자 이제 쟤네를 원래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다 누울 겁니다. 와, 저 누웠군요. 그렇죠. 아, 누워요. 이 안에. 네, 이 유탄을 쏴야지만 터진 차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저 차거든요. 네, 저 차인데. 여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안 맞았네요. 트럭이 한 번 맞아가지고. 됐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이 유탄은 나중 가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만 스킬이면 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 다음이 좀 많이 긴장을 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 이렇게 총을 쏴요. 그 다음에 지뢰도 던집니다. 됐습니다. 이게 살짝 지금 버그로 지금 그 우연치 않게 들어온 건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짜증 나는 게
여기까지 오더라도 얘가 올라가다가 네.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어. 자, 여기서 여기 왼쪽 여기 위에 하나 2명 전진 전진 여기 왼쪽 하나 그 다음에 답병 왼쪽에를 안 잡아줬니? 오른쪽 아예 90도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아. 잘 감시해. 왼쪽을 보고 앞으로 시프트하고 달려주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으로 가서 여기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먹고 쭉 달려서 필착땡 단감한 다음에 얘 죽이고 여기에서 먹고 왼쪽으로 달려서 하나 둘 어 디에고 이렇게 잡을 수 있군요. 그 다음에 티카드 먹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와 갑자기 게임 히트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부르고 여기 뒤쪽에 있으면 어 안 걸리는군요. 네. 다음에 띵 소리가 나자마자 여기서 바로 넘어가죠. 오. 그다음 문 열고 샷건 먹고 문이 열리자마자 죽여줍니다. 보스예요 얘가? 아니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애인데 얘를 제가 먼저 안 쏘면 당연히 이제 그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자기가 대신에 죽이는데 네. 그게 시간이 있잖아요. 네. 미리 빨리 죽이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쏘기 시작하고 머리 쏘고 샷건을 바꾸고 아 얘는 장갑병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총을 아예 다 버려요.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서 애플을 연타를 해주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 부분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달려갑니다. 왼쪽 문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애 죽이고 왼쪽에 있는 애 죽이고 그 연 다음에 장전을 해주세요. 이쪽 문에서 두 마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화장실 안에 있는 것도 예. 똥 싸다 준 건데요. 그쵸? 네. 아 여기로 문 넘어갔나? 아 됐어요. 팡 소리 들리면 바로 같이 들어가서 얘 앞에 하나 여기 앞에 하나 쭉 달려서 다시 스나로 바꿔주고 왼쪽에 하나 아이고,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가스 한 번씩 건드려주고 대결을 해줍니다. 스탑은 스탑 근접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아 여기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진행하네요. 네, 시원시원하게 진행. 네 여기에서 건너주시고 바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쭉 달려주세요. 이거에서 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안전. 왼쪽, 오른쪽, 조금만에 죽이시고 오른쪽에 죽이시고 여기 한 번 더 장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나오는 애 대기해 주시다가 나오는 애 죽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죽이시고 위에 있는 애 죽이시고 여기 쪽에 있는 애 죽이시고 장전 하기 전에 얘 먼저 죽이신 다음에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시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살짝 대기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하나, 가운데 하나, 왼쪽에 하나 잡으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애 하나, 여기서 두 마리.
잡고 수류탄 다시 던져주세요. 왼쪽에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하면 끝입니다. 오. 여기는 이제 재료를 얻어서 조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조합으로 끝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피드런이니까. 그렇죠. 여기 해서 달려주시고 앉아주시고 다시 달려주시고 이제 안 보이는군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문 한번 살짝 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을 쾅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기다릴 겁니다. 문 살짝 여기서 쉿쉿 한 다음에 바로 갈 거예요. 아, 또 다음에 여기서 달려주시면 됩니다. 문을 조금만 여는 게 있네요. 확렬만은 또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여는 거 소리 들리고 바로 오기 때문에 찾았다. 다음에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만 먹고 조합을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합을 하더라고 조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을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달려주시면서 불 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상현상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뒤에 저희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상으로 진행하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불빛도 저희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쭉 갈 거예요. 같은 팀 마냥 지나가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군요. 다음에 한 다음 이거를 이쪽 부분에서 던지고 박스만 챙기고 나갈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문 열어주시고 지뢰 하나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뢰 하나랑 지금 바인딩이 부족을 하잖아요. 이게 이거가 지금 세지레타가 무조건 필요한데 네. 여기에서 세지레타 먹고 아. 조용히 하신 다음 조용히 6번 누르고 이쯤 부분부터 그런 다음에 E키를 누른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바로 던지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당연히 칼은 자동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이 챕터를 이렇게 깨네요. 네, 다음에 왼쪽에서 아드레날린만 먹어주시고 바로 가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트랩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아드레날린을 빠른 속도로? 네. 그 다음에 문 열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연막부터 하나만 만들어주시고 올라가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쪽으로 연 다음에 이거 해주시고 연막 깔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아서 가려면 내가 알아서 오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총을 먹고 이 상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시고 이거 먹고 문은 알아서 스토리적으로 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요. 문 따는 거 얘가 쓰러지고 마우스를 최대한 내서 얘를 죽인 다음에 페이스 누르고 장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달려요. 왼쪽에서 총을 쏘도 말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야, 얘네 둘만 딱 죽이고 그냥 쭉 달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지나가 주셔야지 왼쪽에서는 바로 애들 저를 보고 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얘 죽여주시고 얘 죽여주시고 장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 하나 깜빡했네요. 그 다음에 고스트 올 때까지 잠깐 대기해주시고
이쯤 되면은 이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최소한의 재료로 이거 뗀 거예요. 그쵸? 필요한 것만 딱딱딱 먹고. 네, 필요한 것만 딱딱딱 네. 먹고 끝난 거예요. 다음에 여기 두 명 다 오면은 두 명 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애만 잠깐 대기해주시고 고스트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만 잠깐 대기해주시고 먼저 잡으면은 요 차가 와가지고 저를 쏘기 때문에 고스트가 쭉 와서 다음에 차량 오른쪽에 둘 잡아 반대편은 내가 처리하지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아, 쟤는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네, 맨 오른쪽에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가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총 막고 앞으로 대기. 이제 여기에서 CCTV 미션이 있는데 네. 한 5분 안에는 깨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오. 시작하자마자 옆 박스 있죠? 여기에서 스페이스를 엔터해 주세요. 넘기자마자 CCTV 있는 이쪽에 넘겨주시고 자극해주시고 탕소리 걸리자마자 여기로 와주시고 쭉 와서 이때쯤에 얘 쏴주시고 다음에 올라가주시고 여기서 스페이스바 연속으로 계속 눌러주시고 자 넘어간 다음에 넘어가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암살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얘 하나 잡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얘 죽이게 한 다음 속도감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네.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F를 연타해 주세요. 폭탄의 신도로 여기로 유도를 해주고 끝나자마자 얘가 다른 데로 볼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해주시다가 돌리자마자 바로 저희는 저쪽으로 갈 거고요. 가서 여기서 F연타 너무 이상하다. 이게 이속도로 한조였나? 박스로 붙인 다음에 볼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해줍니다. 이쯤에서 공공 처치 다음에 사격해주고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주고 여기에서 잠깐 대기 돌아볼 때 바로 그냥 가주시고 CCTV 이렇게 해주시고 오~ 다음에 여기서 우클링 연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헤비 죽인 다음에 폭탄 설치하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다음에 얘 단검으로 처치하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여기서부터 살짝 긴장을 해야 돼요. 박스 오기 한 다음에 오 됐네요. 오, 됐어요. 이게 가끔가다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탕 소리 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거예요. 탕 소리 나면 다시 움직이고 들어가고 탕 소리가 났나요? 네. 문 닫히자마자 바로 움직여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대기를 해줍니다. 적이 있는데 당당하게 폭탄을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당당하게. 어디서나 당당하게 폭탄 설치하면 하면 끝. 아니 고스트 기시잖아요.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업적 해제 카메라 고스가 뜹니다. 야... 여기서 쭉 달리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다음에 끝납니다. 누가 죽은 거죠? 여기 두 명 죽은 거예요. 오... 앞에 걸어가는 애 두 명 죽이고 달려가서 오른쪽에 한 마리 두 마리 너 왜 안 죽었니? 하고 앞에 하나 야 태주 다음에 총 바꾸고 앞에 하나 다음에 바로 그냥 갖추면 됩니다. 더 있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에 앞에 두 마리 죽이고 여기서 F 엔터 그러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올 거예요. 네 여기서 화염병을 준비해 주시고 화염병을 던져주세요. 앞에 애만 죽여주시고 아 방패병이니까 다음에 불이 닿던지 말던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딱 맞춰서 이거를 열어주세요. 애들 오는 시간 맞춰서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서 세일 수류탄 성공 수류탄으로 바꾸고 저격총으로 바꾼 다음에 왼쪽으로 대기해주시면 이제 얘 한번 죽이고 얘 죽이고
얘 한 번 더 죽이고 다음에 세 마리 나올 거예요 여기서. 네.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여기 성광 앞에 수류탄 앞에 성광 장전 죽이고 죽이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성광 하나 뒤에 있는 애 죽이고 하면 끝. 와 깔끔하게 죽네요. 예. 여기에서 아까 쓴 거 장전하고 엠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기 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벽을 낀 다음에 하나 둘 다음에 머리 좀 죽었네요. 다음에 여기 머리 하나 여기 머리 하나 여기에서 총 바꿔주시고 나오자마자 그냥 연사로 발견주세요. 다음에 차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까 설치한 거 터뜨려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하나 쳐주시고 그다음에 네. 하나 더 터뜨려 주시고 앞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그다음에 얘는 저격총으로 얘도 저격총으로 화염병 그다음에 여기서 여유롭게 장전해 줍니다. 야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렇지 다음에 얘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숨으면 돼요. 화염병 장전하고 이 다 하면은 얘 다시 나가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러면서 숨어주고 이걸로 잠깐 무적 시간 벌어주고 뒤에가 오는데 어이 어? 너니? 이건 저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정마냥 뛰어왔어. 끝날 때까지 폭탄이 그렇죠. 저거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주시다가 여기서 같이 가야 돼요. 맨날 먼저 가니까 버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갈 때까지 먼저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버그만 안 터지면 됩니다. 얘네 지금 뒤에 이제 넘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트레이스가 마지막으로 간 거 얘네가 다 이제 넘어가라고 할 땐 다 넘어가는데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얘네가 저 상태 그대로 이제 안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아 아예 밧줄 안 타고? 네. 다음에 차 오는 거 바로 터뜨려주고 얘네들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문제예요. 빨리 이동해. 다행이에요. 순간적으로 진짜 놀랐어요. 아, 안 넘어가니까. 네, 안 넘어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잘 넘어갔네요. 순간적으로 버그 터질 뻔했어요. 몸 내밀어서 어머. 알겠어요. 여기서 몸 내민 다음에 요 부분만 대기 타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얘네 나오는 거 덜컹하는 순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면 됩니다. 와. 이 다음이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원래는 이 연막을 던져서 레이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별로 없어서 여기서 앉기만 하고 가면 알아서 피해집니다. 아 레이저 원래 있군요 여기. 네. 이렇게 미리 던지고 꺼주시고 한 번 더 대기를 해주시고 쭉 달려서 와 이렇게 애들을 쏘면은 애들이 알아서 소환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다가 던져놓고 그다음에 기어서 살짝 갑니다. 지나가자마자 달리면서 슬라이딩 여기서 기어가고 끌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답답해요. 네. 왜냐면 얘가 올라갈 때까지 제가 밑에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탐지기 한 다음에 하시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대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 먼저 비도록 유도를 해놓고 건축을 들고 달립니다. 다음에 얘네 다 부셔도 갈 거예요. 오, 이 마녀들. 그다음에 성광 하나만 던지고 갑니다. 야, 뭐 좌우비로 지금 총알을 다 피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네. 총알이 몇 개는 빗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넘어가지고 어유 로플런 저 그냥 피하고 앞에 여기 두 마리만 잡고 여기에서 갑바 하나만 챙겨주시고 다시 가면 됩니다. 야, 낙원도 있네요. 네, 낙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잠깐 대기한 다음에 와,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에서는 하면은 끝입니다. 쭉 가고 차 지나가면 달리다가 하나, 둘, 세 명 지나가고 쭉 달리다가 이쪽 부분에서 살짝 멈춰주고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여기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지나가고 왼쪽 그 다음에 앉아서 한번 튜브 해주시고 제 넘어가는 거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기에서는 조용히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얘네 죽일 거예요. 알바 없죠? 네. 여기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수류탄 하나 수류탄 하나 성강 하나 성강 하나 이제 수류탄 하나 수류탄 하나 하면 방어력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 이게 조용히 처리한 거죠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고 죽여줬습니다. 하나 그리고 권총으로 바뀌고 달립니다. 네. 여기에서 탱크가 나와요. 얘네를 터뜨려야 네. 되는데 오른쪽에 시퍼 하나 있고요. 이거를 먹고 다음에 안쪽에도 시퍼가 하나 있어요. 자, 안쪽에 시퍼가 있고 해서 올라간 다음에 탭을 누르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두물도 부셔지네요. 네, 총 4번인데 네. 이게 제대로만 맞으면 4대고 4번이면 끝나는데 제대로 안 맞으면은 5번 해서 6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시퍼 먹고 넘어가 하고 탭으로 얘네 보고 주고 오면은 지금 좀 돌아서 올 거예요. 한번 하면 끝. 그다음에 바로 건너가 주시고. 아니 이렇게 헬기 타서 이렇게 침투하는 거 멋있네요. 네. 네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얘네 2명 죽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얘 리듬 게임이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앞으로 살짝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그렇지. 아, 끝났어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두 마리가 겹치는 때가 있어요. 네. 저기 딱 그 부분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여기 끝입니다. 와, 저렇게 겹칠 때까지 네. 터지고 나서 앞으로 쭉 당기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문 열고 오른쪽 아 왼쪽 세 마리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여기에 두 마리 그다음에 장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 열고 정면 하나 그다음에 바로 오는 애 하나 방 안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장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두 명 그다음에 방 안에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애 하나 띵 던져 주시고
얘 죽이고 필요한 겁니까? 싸서 죽여주시고 하면. 아, 얘 장갑까지 있으니까. 네. 다음에 세혈 수류탄이 하나 성공탄하고 문 한 번 더 열어주시고 얘 잡고 수류탄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여기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얘 잡은 다음에 총 바꾸시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잡아주신 다음에 아마 이제 연막이 나올 거예요. 연막이 나오면 위에다가 수류탄 던지고 왼쪽으로 뺑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와. 그다음에 얘네 다 잡고 안쪽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장갑병 잡아주시고 장전.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는 수류탄이 두 개 있는데 네. 하나는 무조건 남길 거예요. 왜냐면 후반 부분에 장갑병이 네 명이 나오는 게 있는데 수류탄 정 가운데로 던지면 이 네 명이 동시에 빡빡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적들이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 애들만 죽여주시고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네. 이걸로 바꿔서 아 침투해주고 네, 침투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여기 위로 뺑 하나 던져주세요. 앞에 처리를 해주시고 장전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사산이 계단에서 온다 이제 이동 중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장갑병 3마리가 나올 거예요. 얘네 죽여주시고 올라가서 얘네들 빠르게 잡아주시고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내려가신 다음에 한번 저기를 쓱 둘러보고 이제 빨리 문 열으라고 시위 한번 해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돼요. 오 여기를 미사일 발사되는 빠르게 이제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 미사일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아까 수류탄 하나를 여기에서 던지면은 애들이 알아서 죽습니다. 아~ 여러분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네. 살짝 앞으로 갔다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오하이 몸무게로 깔아 뭉개서 죽이네요. 네. 저도 저거 자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무시하시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요거 두 개랑 다음에 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바로 닫아주시고 밑에 이거 먹어주시고 요거 먹어주시고 다음에 요거 먹어주시고 여기에서 열고 클리어 모드 한 다음에 다음에 여기서 격발 이거 한 다음에 연막 닫은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 주세요. 방금 띠리링 띠리링 거린 걸로 이제 절로 올 텐데 여기서 조용히 한 다음에 연막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문 열고 바로 달려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 깨주시고 유리 벗고 만들고 다음에 대놓고 근접해서 죽이고 도망가고 다시 만들고 일로 한 다음에 바로 근접하면은 소리 끝입니다. 와 여기서 이제 얘가 끌려가요. 총알이 없으니까 얘를 밖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총을 버리고 이제 강제로 일으켜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스트가 그걸 막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조준 하자마자 바로 핫도그 쏘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야 역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2시간 32분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20분대예요. 어쨌든 리얼타임 기준으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빼면은 딱 인게임 타임입니다. 어... 네. 네 여러분들 오늘 프로듀치 스피드런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쉬운 난이도가 아니라 베테랑 난이도 스피드런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글지로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유바!